중학생이 이런 어떤 만평을 그리게 되었는지,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비판을 하면서 고등학생까지 이런 칼을 두고 있는 검사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반성어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. 위원님, 저 토마스 기차 저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저는 법률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만 이 그림 보면서 이런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지만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상을 줘서 이런 것을 좀 응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쭤본 건 그게 아니고요. 왜 이 고등학생이 김건희 여사 뒤에 칼을 들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그렸느냐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.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, 법무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여쭙는 겁니다. 위원님, 저게 어떤 사실이라든가 이런 기반하지 않은 어떤 풍자의 영역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시지 않겠습니까? 근데 그걸 들어서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한 그림을 들어서 그 함의가 뭐냐라고까지 하게 되는 거는 그 미성년자 고등학생한테 부담되는 일이고요. 그냥 이건 그림이니까 그림 그대로 보는 사람이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처럼 이게 좀 뭐 정확한 걸 반영한 거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그 보는 대로 시각대로 그림이잖아요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